이건 사사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한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두보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뭐를 해도 꼭 이겨야 할 상대가 있어요. 누구죠? 일본입니다. 지금 FIFA 랭킹, 즉 그 축구협회 랭킹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축구를 더 세계적으로 볼 때 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전만 이루어지면 기를 쓰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습니다. 전반전에 1대5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되더니 결국에는 2대1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일본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나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부딪혀 안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그래 잘했어. 그래 이길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을 이겼을 때에는 그냥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일본을 이겼을 때 기뻐하는 이 승리의 환호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탄과 싸워 이겼을 때 정말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까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했는데 현실의 벽에 비춰서 그 작은 믿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때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 또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은 어엿한 애기 엄마로 자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고3인데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주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충청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하고 나서는 매달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매달 선교를 하고 돈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아주 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남편이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위는 가지고 있고 집에서 뻥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혼자 손을 걸어서 대학교 공부시키고 지금 막내 아들 고3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냥 어머니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자꾸 올라오고 해서 전세를 들어 사는데 자꾸 해가 지나면 전세비가 올라가니까 방을 줄여서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렇게 같이 사는데 두 칸짜리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수업을 할 때에는 방 한 칸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온전히 그냥 완전히 스트레스로 쌓여 있는데 남편은 펑펑 놀고 있고 고3 아들도 그 아버지를 보고 남자는 놀아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고 또 딸들은 엄마가 아빠를 저렇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컴플레인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입니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나의 절망을 승리로 바꾸실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송을 지르며 승리의 찬송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승리의 노래, 승리의 함성, 그 함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드보라의 노래는 바로 이런 승리의 노래입니다. 야린과 시스라의 철병과 그것은 드보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병과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철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서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없었습니다. 철병도 없습니다. 그냥 양이나 키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보라의 설교를 듣고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한순간 2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환한 자유와 기쁨의 아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이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거의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재구성해냈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죽음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재현하는 드라마였고 그리고 승리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승리를 재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의 찬송은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에는 이 전쟁에 대한 드보라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으며 또 드보라 자신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일어나서 그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 할 때에 기꺼이 동참한 자들과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끝까지 침묵을 지킨 자가 누구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1절까지는 전쟁의 상황을 좀 더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쟁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게 하셔서 철병거들이 그 늪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19절부터 31절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말뚝을 들고 들어가서 시스라의 머리를 관자들로부터 땅까지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한지도 모른 채 늦도록 창문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야엘에게 죽임을 당한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극대화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약의 찬송들을 보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할 사람을 초청하거나 혹은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언제? 바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승리를 주신 그날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라엘의 후백승의 철병과 앞에서 너무나 많이 좌절했고 너무나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이겼고 적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법입니다. 계속 그 일이 머리에 감정을 지배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삶의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야 다음 현실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좀처럼 정리가 되질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드보라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비로소 그 일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 엄청난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승리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보라의 찬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영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이끌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무슨 전쟁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시킨 게 아니에요. 강제로 동원시켜서 싸움에 나가자 해서 강제 진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사사기 시기에는 왕도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다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전쟁에 나가도록 젊은이들은 다 모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없었고 그냥 각 지파의 부령들, 영솔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는데 그들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명의 백성들이 전쟁에 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라도 이 지도자들처럼 그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 낫과 호미, 새사람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 들고 나가서 철병거를 끌고 그것도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끌고 오면 그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겠습니까? 아이고 질 거라 생각했으면 절대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영손자들은 영손했고 또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다.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싸움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즉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앞장설 사람은 앞장서고 뒤따를 사람은 뒤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장선 사람이라고 해서 잘난 체할 것 없고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여한 자는 모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 따라 섬길 것입니다. 은사가 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앞장서는 것이고 또 어떤 은사는 열심히 섬기는 은사라고 하면 그들을 따라 섬기기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장서 있는 사람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기여했던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는커녕 숨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발각돼서 혹시나 죽진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2절에 영솔자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락을 보십시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도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사제인 여사사인 두보라에게 참 남자가 귀때도 없고 창피도 없지. 아니 세상에 그래 나가서 싸우라고 나갈 일이지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자신의 무력함을 부끄러워했으며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에 봉착했을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라고 세상의 방법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들이 다 써보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써보았으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을 겁니다. 할 거 다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바람에 이제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더 큰 분노와 좌절을 안겨놓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하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믿지. 고지식하게 끝까지 믿다가 결국 적골이 나고 마냐.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적골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보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보살당할 양과 같았습니다. 보살당할 양이 무슨 말을 하겠으며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마치 벙어리가 말문이 트이듯이 그들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렵고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당당하게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말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지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 말은요. 이 야빈과 시스라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그러한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좌절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과 시스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아 들으라. 동설자들아 들으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그 절망 속에서 숨소리 제대로 한번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 야빈과 시스라는 900승의 전령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몰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보내셔서 홍수가 나게 하시고 철병을 무력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심지어 갯사람의 그 야에 시사를 죽이는 일까지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